안녕하세요. 제68회 허전부배 시합에서 만난 김현욱 선수입니다. 중학교 2학년 때 우승하고 그 처음 우승했다고 그러는데요. 굉장히 그 볼을 잘 치던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? 고등학교 1, 2학년 때는 제가 성적이 잘 안 나와서 마음고생이 좀 많았는데 올해 들어 공이 좀 막 맞으면서 멘탈도 좋아져서 우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본인의 플레이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입니까? 잘 죽지 않습니다. 고비가 오래가. 거리는 260m 정도. 좀 짧은 편인 아닌가? 평균 거리. 평균 거리. 피칭 이면은 다 붙여져 있습니다. 3m 안에는. 이번에 우승하면서 뭐 특별히 이렇게 꿈을 잘 꿨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현상이 있었어요? 그런 거 없었고 전날에 그 롤이 몇 킬로리 하이라이트 장면 좀 많이 보고 잤었는데 그게 좀 도움이 됐어요. 몇 킬로리가 제가 존경하는 선수에서 찾아봤어요. 아, 몇 킬로리를 존경해요? 일단 스윙이 퍼프하고 아이언 샷도 좋은 것 같아요. 스윙도 일단 빨간. 골프 뭐 언제 어떻게 어떤 계기로 배우게 됐고 소개를 해주시죠. 골프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빠가 골프 하셔가지고 한번 찾아봤더니 재밌어서 하게 됐습니다. 선수 생활은 언제부터 한 거예요? 본격적으로 안 하는 거 골프 해야 되겠다. 그때 바로 골프 하고 싶었어요. 그 전국 단위 대회나 아니면 공식 대회에 나간 게 몇 학년 때예요? 4학년 때 배우기 시작했으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. 근데 굉장히 오랜만에 우승했는데 아까 너무 담담해가지고 우승을 많이 해봐서 그런 건지 얼떨떨했어요. 국가대표 선수들 있잖아요. 굉장히 이제 뭐 비거리나 이런 것도 많이 나가고 경험이 많잖아요. 그 국제대회 경험도 많고. 어땠어요? 본인이 좀 이렇게 선두권으로 치고 나갔을 때 좀 아, 그런 선수들하고 경쟁한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일단 그런 거 최대한 생각하지 않아요. 제 플레이만. 그 뭐 멘탈 트레이닝이나 이런 거 받아본 적이 있어요? 그런 거 같은 게 있습니다. 원래 성격이 어떤 편이에요? 차분할 때는 제가 더 잘 당했는데 어떤 때문에? 짧은 퍼 비쌀 때 좀 화가 치셔가지고. 아, 화나죠. 최대한 참아보려고 하는데 잘. 그럼 최고의 장점은 아이언샷인가요? 롱 아이언 자체? 롱 아이언 좋죠. 몇 번 아이언까지? 4번 아이언, 190m. 오, 아이언 거리는 또 많이 나네. 그랬을 때 4번 아이언으로 한 페어웨이에서 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핀에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쳐요? 핀에 일단 붙이려고 하진 않아요. 최대한 미스하지 않으려고. 올해 와서 성적이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네. 뭔가 그 동계훈련이라든지 뭔가 좀 깨달은 게 있어요? 앞으로 이런 거다 하라든지. 동계훈련을 여기서 천국에서 해가지고 아침 6시에 일단 일어나서 계속 훈련하면서 그런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체력 훈련도 많이 해가지고. 체력 훈련은 어떤 것 같아요? 아침에 유산소를 일단 많이 하고 2시간 가까이 계속 훈련했던 것 같아요. 트레이너님 불러가지고 뛰는 것도 하고 이제 순발력 운동이나 코어 운동, 근력 운동. 오, 매일? 네, 일주일에 4-5번 계속했던 것 같아요. 그럼 아버님께서는 그거를 올해 진짜 선전 원동력이라고 꼽고 계시던데 그만큼의 좀 효과가 있던 거예요, 그 훈련이? 네, 저는 훈련에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운동장 가가지고. 아, 운동? 어느 학교? 그냥 그 가면 동네 운동장, 축구장 같은 거 있잖아요. 아, 동네 조기 축구하고 네, 이제 그런 거기서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산에서 할 때도 있고. 무슨 막 뛰고 이런? 예, 뛰고 이제 코어 운동이 있고. 학교 운동장에서 이렇게 이제 윗몸 일으키기 같은 거 하고 그랬다는 얘기죠? 그런 것도 하고 이제 축구실 같은 거 있어요. 축구실? 네, 그 축구교실 같은 거 있는데 거기서 임대장들이 해가지고 겨우 추우니까 거기서 훈련을 하고. 플레이적으로는 저 깨달았거나 이런 건 좀 없으세요? 뭔가? 최대한 미스하지 않고 쉽게 치려고. 그렇지. 예전에도 좀 무리하셨나요? 그럼 예전에는? 네, 그냥 굳이 하지 않아도 돼. 같은 샷들이나 확실히 확률적으로 치는 거네요. 될 것 같으면 가고 아니면 무조건 잘라가거나 그런 네, 식으로. 그런 플레이. 프로님이 자꾸 말씀하셔가지고. 이번 대회 앞두고 좀 기대하셨어요? 좀 사실 이 대회가 아마추어 대회에서 제일 큰 대회잖아요. 그 전에 진짜 성적이 올라오긴 했지만 기대를 했는지 그리고 느낌이 언제부터 좀 왔는지 한번. 국가대표 포인트가 가장 높은 시합이어가지고 부담감이 좀 있었는데 그거 일단 생각하지 않고 제 플레이만 대회 전에도 이 대회에서 좀 잘 칠 것 같다 아니면 우승할 것 같다 이런 게 좀 있으셨어요? 그런 느낌 전혀 네. 없는데 네, 최대한 생각하지 않고 16번까지는 한 타차라고 들었었는데 네.
거기에선 느낌 어땠어요? 한타는 진짜 이게 덜게 된다 이러는데 좀 어떠셨어요? 저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오히려? 그 오히려 준이가 뻘이 쳐가지고 네. 더 날 자극해주네. 네. 약간 흥미진진하게 바뀐 게 시작됐습니다. 근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? 저 잘 모르겠어요. 아니 허전구배를 갑자기 중학교 때부터 처음 우승을 했다 그러니까 특별해요. 이런 우승자는 처음 만나는 거예요.